네,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가 가을이 깊어졌음을 실감케 하는데요. 오늘과 내일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1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국 하늘에는 구름 거의 없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부산과 울산에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경주 12도, 양산 1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2에서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에는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겠으니까요.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맑은 하늘 모습 보긴 어렵겠습니다. 토요일에 비 소식이 나와 있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